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네 이쪽 여기요? 네 서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 가운데 좀 서주실까요? 네, 오늘 자리해주신 기자님들께 일단 정식으로 인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보 씨가 직접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첫 EP 루프로 데뷔 무대를 갖게 된 이브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아, 오늘 뭐 의상도 너무 아름답고요. 네, 좋습니다. 먼저 포토타임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브 씨의 모습 예쁘게 담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왼쪽부터 포토타임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중앙, 오른쪽 네 가지 포즈로 각각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브 씨 왼쪽부터 사진 찍겠습니다. 첫 번째 포즈는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니까 손인사 포즈로 왼쪽 가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예쁘게 찍어주시고요. 또 네, 예쁜 사진으로 좀 예,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왼쪽 두 번째 포즈는 솔로 데뷔를 기다려준 우리 팬들을 향한 네, 하트 한번 날려볼까요? 네. 왼쪽, 중앙, 오른쪽 이렇게 쭉 갈 건데 왼쪽부터 하트도 뭐 다양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알고 있었던 하트 뭐 총출동해도 됩니다. 네, 아 좋네요. 역시 뭐 또 아이돌이시기 때문에 아 기가 막힙니다. 자, 세 번째 포즈는 오늘 또 선보이게 될 EP 앨범 루프의 시그니처 포즈 한번 가볼까요? 왼쪽? 네. 자, 루프의 시그니처 포즈입니다. 왼쪽부터 갑니다. 네, 왼쪽 네 번째 포즈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브 씨 별명이 아기 사과인데 아기 사과 포즈 가능할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아기 사과 위에 이제 사과 꼭지까지 좋네요. 자, 왼쪽 마무리하고요. 이제 중앙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똑같은 순서로 갈게요. 먼저 손인사 포즈 가겠습니다. 네, 손인사 포즈 다양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즈. 솔로 데뷔를 기다려준 팬들을 향한 하트 날립니다. 네, 뭐 온갖 크기의 하트를 다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포즈로는 앞서 보여주셨던 루프의 시그니처 포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좋네요. 멀리 갔다가 가까이 왔다가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아기 사과 포즈 한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사과 꼭지까지. 자, 중앙 사진 촬영 마무리하고 이번에 오른쪽 마지막으로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른쪽 역시 손인사 포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손인사 포즈. 네, 이브 씨의 컴백을 기다리는 팬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렇게 6년 6개월 만에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솔로 데뷔를 기다려준 팬들을 향한 하트 포즈 팬들에게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브 씨의 첫 EP 앨범 이름도 루프, 그리고 타이틀곡 이름도 루프입니다. 루프의 시그니처 포즈 가겠습니다. 네, 아기 사과라는 별명으로 우리 팬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우리 이브 씨의 아기 사과 포즈 마지막으로 오른쪽 사진 촬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이 멋지게 또 열띠게 사진 찍어주시는데요. 좋습니다. 자, 포토타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브 씨에게 네, 마이크 전달 다시 해주시고요. 무대를 선보이기 전에 솔로 데뷔 소감, 뭐 앨범 소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브 씨도 일단은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무대에 오르기 전에 좀 많이 떨리고
그죠? 좀 설레기도 하고 했을 것 같은데 오늘 드디어 솔로 아티스트로 데뷔를 앞두고 있고요. 이제 음원이 나오는 데까지도 이제 2시간이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참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를 스칠 것 같은데 네. 다시 데뷔를 또 오랜만에 하게 된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6년 6개월 만에 제 이름을 걸고 솔로 데뷔를 하게 된 만큼 방금 대기실에서도 엄청 떨고 왔거든요. 네. 떨고 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설렘도 되게 크기 때문에 재밌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전혀 떨리는 모습은 느껴지지는 않는데, 그죠? 지금 속에서 울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뭐, 첫 무대를 앞뒀으니까 당연한 것 같고, 네. 이제 또 첫 무대가 끝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무대에 섰습니다. 많이 그리웠을 텐데,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뭐, 걱정도 되고, 스트레스도 들고, 뭐, 설렘도 있고 했을 것 같은데, 네. 어땠어요? 일단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신 만큼 좋은 퀄리티로 보답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앨범 준비했던 그 소감 들어보니까 앨범 소개도 저희가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네. 제가 뭐 이미 루프라고 설명은 드렸는데 첫 솔로 EP 루프 어떤 앨범입니까? 네, 루프는요, 끝없이 굴러가는 일상, 변함없이 반복되는 관계들의 순환의 고리를 끊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타이틀곡 루프를 비롯해 애프터글로우, 디오라마, 금붕어까지 다양한 장르 4곡으로 완성한 앨범입니다. 또 저의 순간순간의 감정과 하고 싶은 말들을 좀 일기장처럼 솔직하게 기록해낸 앨범인 만큼 저의 진솔한 마음을 보실 수 있는 앨범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루프 앨범 4곡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네. 타이틀곡은 앨범명과 동명의 타이틀곡입니다. 루프죠. 맞습니다. 네. 루프는 어떤 곡인지 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타이틀곡 루프는 저희 대표님인 밀릭 대표님과 함께 많은 대화와 고민 끝에 만들어진 곡인데요. 때로는 좀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하지만 또 일상만큼 행복하고 감사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신나는 하우스 리듬에 도전해보면서 재밌게 풀어낸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뭐 곡 소개까지 이브 씨에게 직접 들어봤고요. 이브의 솔로 데뷔곡 저를 포함해서 뭐 많은 팬들 또 대중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브 씨가 이제 루프의 완전 첫 무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첫 무대를 선보이기에 앞서서 이브 씨는 또 마이크랑 좀 세팅을 해야 되니까 네. 무대 아래쪽에서 잠시만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네, 네, 잠시 후에 또 무대로 만나 뵙겠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